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준이 레이저, LLLT라고 하는 치료가 있죠. 탈모 치료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방송이나 홈쇼핑 보면 모자나 헬멧같이 생긴 이제 탈모 레이저 기기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저준이 레이저 치료 장비입니다. 레이저 치료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1967년에 이제 암을 치료하던 방법을 연구했는데 레이저도 암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의도하지 않게 털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서 이제 탈모 치료용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최근까지도 이제 저준이 레이저에 대한 탈모 치료 논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백 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제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는 효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험된 개체 수가 좀 적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견해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논문들을 좀 정리해보면 저준이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발이 이렇게 머리 밖에 있으면 뿌리 쪽에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모낭 주머니에요. 모발을 자라게 하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모유두세포라고 더말 파필라 셀이라고 합니다. 모낭에 있는 모유두세포 를 자극해서 모발 생산을 좀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낭에 줄기 세포가 있어요. 뭐 스템셀이라는 것을 저준이 레이저로 자극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혈관이 확장돼서 혈행이 개선된다. 혈행이 떨어진다고 해서 꼭 탈모가 일어난다는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답변 드렸었죠. 하지만 어쨌든 혈행이 개선되는 것도 요소다라고 논문들에서는 밝힌 곳이 있었어요. 유전성 남성형 탈모의 주원인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준이 레이저에서는 DHT를 사실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핵심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발을 생산하는 모유두세포와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은 보조적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DHT가 원인이 아닌 여성 탈모라든지 기타 다른 탈모 등에 있어서는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남성 탈모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준이 레이저의 장점은 크게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주사와 같은 통증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저준이 레이저 저희 병원도 하고 있고요. 저는 효과가 꽤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